어디까지 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야, 찍지 말로 말로 말로. 일로 오세요, 일로. 자, 지금 뒤에 절대 찍으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담배 피고 있는 배달하는 형들 무리가 한 세네 명 정도가 지금 서 있어요. 절대로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걸리면 절대 안 돼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일단 빨리 들어갈게요. 오늘 리뷰할 곳은 최고급 한우를 판매하는 덕재갈비입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생갈비는 1인분에 무려 14만원. 그럼 아니 우리 6인분 먹으면 54만원이야? 흰새끼니 너? 선생님 고기 네. 뭐가 맛있어요? 대표 메뉴는 저희는 생갈비고요. 14만원입니다. 14만원. 그러면 일단 생갈비 13,500원짜리를 네. 하나 주시고요. 네. 그럼 생갈비 네. 하나랑 안찰살 일단 한 개 먼저 주시겠어요? 하나 하나 드려요. 네, 하나 네. 하나 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로콜라도 주세요. 제로콜라. 평양냉면도 하나 주세요. 지금 주문한 게 28만원어치예요. 그래서 일단 두 개만 시켜봤어요. 죄송한데 네. 저 점심을 안 먹고 가지고. 그러면요 콜라 두 개 더 시켜야 되겠다. 네? 콜라 두 개 더 시켜야 되겠어. 이러면 밑반찬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 요게 보통 이 집의 핵심이에요. 파절이. 상추. 상추. 네. 짜요. 보신 게 요게 생갈비고요. 생갈비. 아하. 그리고 주문하신 안창입니다. 안창. 안창은 1뿔뿔이죠. 1뿔뿔. 뿔이라고 뿔은 안 하고요. 명칭에 바뀌었어요. 네. 나인트 뿔이라고 해서. 숫자가 높을수록 고기는 제일 좋은 거예요. 아 그럼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 주시는 건 제일 좋은 고기를 어허 이 엄청 많이 있네요. 네. 그 난 특이한 게 고기를 소금에 잘 안 찍어 먹어. 쌈장. 엄마가 맨날 화내. 진짜 먹은 줄 모르겠다. 네. 오 육즙이 와 진짜 맛있긴 맛있네요. 와 입에서 녹아요. 그냥 이런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맛있기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끝인 것 같아요. 역시 고기는 비싼 만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비주얼만 봤을 때는 기름 때문에 좀 느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름 맛이 느끼한 맛이 아니고 담백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와 말도 안 돼. 벌써 10만원 썼어. 평냉은 제가 제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평양냉면 왜 먹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 잘 안 먹어보신 분들인데 기본 평냉보다 간이 살짝 있는 평냉이에요. 진짜 평냉은 아니에요. 고급형 평냉. 기존 평양냉면은 간이 더 심심해요. 근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평냉 정도로 좀 만들어놨네요. 관심이 없어. 냉면만 먹었는데 맛들어졌거든요. 너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이 정도면 먹을 수 있는데? 그치? 싱거워? 아 진짜 맛없게 먹네. 버릴 것 아니에요? 야야야야 아, 미친 새. 야 진짜 안돼 진짜 망치는 거야. 너의 손에 짠지까지 묻어가지고 맛있겠다 야. 어? 이 19,000원짜리 그렇게 만들면 어떡해. 정말 맛있어. 한번 먹어봐. 아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아, 평냉은 그냥 먹어. 이게 더 맛있을걸 솔직히? 맛있지? 아 냉면 됐잖아. 아까보다 지방이 없는 부위라 그런지 아까만큼 녹는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아까 그게 닭다리라면 이건 닭가슴살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거보다 맛이 없어요. 생갈비에 비해서 기름맛과 감칠맛이 적긴 했는데 안창살도 굉장히 맛이 좋았습니다. 일반 안창살은 많이 먹다 보면 그 특유의 소냄새 같은 육향이 강하게 나서 물리게 되는데 이 고기는 그 육향이 굉장히 고소하고 거부감이 없는 육향이 났습니다. 평평 한번 갑시다. 자 중평 하나씩 갈게요. 네.
평댄 갈게요. 평댄 전문가로서 10점 만점 중에 7점 드릴게요. 그렇게 높으신데? 맛있는 편이고 평냉 입문자들이 먹기는 좋은 살짝 간이 있는 평냉. 그러면 이제 초랑 계속 넣었을 때 몇 점이에요? 9점. 갈비살 135,000원짜리 가격 빼고 맛만 느꼈을 때 맛만 느끼는 10점. 이거보다 맛있기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차라리 진짜 맛있는 소고기를 먹고 싶으면 여기로 와라. 최저가 소고기집을 가야 되잖아요. 고기 무관리품집이에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싼 거야. 한번 가봅시다. 제가 1인분에 만 원까지 한번 맞춰볼게요. 삼겹살보다 싼 것까지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번에는 소고기 무한리필. 일단 제 예상은 또 맛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무한리필을 별로 안 좋아해요. 펄이 떨어져요. 입이 또 고급이시구나. 마이크를 켜야지 쌍놈아. 아 그러네. 아 들어갔네. 농담이고요. 이것까지 다 내볼게요.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몰랐고요. 하여튼 9,900원이고요.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네 한번 가봅시다. 아빠 촬영한다고 했어. 촬영이요? 네. 지금 진짜 안 돼요? 정착에 오프닝을 했는데 브레이크 타임 걸려가지고 서로의 착오가 있었겠거니 하고 나와서 다른 데 가고 있습니다. 촬영하게 되면 일단 잡으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뭐라죠? 연락와서 하고 있어서 죄송하다. 근데 뭐 서로 착오가 있는 거라 뭐 한쪽이 뭐 잘못한 건 아니죠 사실. 그래도 전화까지 해주시고 네. 신경 많이 써주시네요. 그 점주분께서 굉장히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핫도그 TV가 뭐 이렇게 영향력이 일단 크지 않고요. 저희가 온다고 그렇게 큰 홍보가 된다고 이렇게 아깝게 너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되게 솔직하시네요. 예, 별로 그렇게 뭐 저희가 온다고 다음날 줄 쓰고 뭐 그건 입짧은 애님 같은 유명한 이제 영향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러지 저희는 뭐 그렇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간다고 해서 그렇게 뭐 맛있다고 극찬을 하고 이제 이런 유튜버가 아니에요. 운이 좋으신 걸 수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운 안 좋은 식당으로 저희는 떠납니다. 이번에 리뷰할 곳은 무한리필 소고기집 무한소입니다. 한우 무한리필이 1인당 22,000원. 1인분에 22,000원이에요? 네네. 여기다. 싸다. 그럴 수가 있지? 어서오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국내산인데. 그니까요. 국내산이네. 근데 여기가 최저가집답게 냉면 4,000원. 공깃밥 1,000원. 1인당 22,000원인데 어떻게 한우를 쓸 수가 있지? 말이 안 돼. 구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농담이에요 여러분. 농담. 진짜 농담으로만 받아주세요. 저는 거짓말 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한이에요. 육회가 무한이에요? 네. 이거 냉장이에요. 네. 좋아 보인다. 자, 요거 등심, 안심, 네. 그다음에 치마, 네. 소심, 살치, 네. 특수부위, 네. 차돌박이 그다음. 차돌이. 네. 차돌박이부터 한번 싹 구워볼게요 제가. 딱 봐도 뭔가 좋아 보이는데? 저는 먹어봐야 알죠. 이게 맛있으면 진짜 사고거든요? 그러면 30만 원 주고 먹으면 제가 등신이 되는 거잖아요. 등신이 되는 거네요. 네, 제가 등신이 되는 건데. 미쳤다. 그냥 차돌이야. 그 무한리필의 그 느낌이 안 나는데? 지금 육회 맛은 진짜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꽤겐! 꽤겐? 꽤겐인데 진짜? 그래도 꽤겐이요? 네. 맛있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게. 요것도 먹어볼게요. 살치. 제가 살치 좀 알거든요. 꽤겐 먹을만하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무시할 게 아니네. 그러게. 이게 말이야. 이게 생각보다 맛있네 진짜. 뻑뻑하고 질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도 안 뻑뻑하고 하나도 안 질겨. 무한리필용 고기라고 생각해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엄청 특별한 맛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적당한 육향과 식감이 부드러워서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근데 전 진짜 이것 때문에 기대를 안 해요. 등심. 자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안심? 등심? 안심. 어? 안겐?
진짜 죽겠네. 아, 햄이 맛있네요. 어, 진짜. 진짜 이거 22,000원이잖아요? 무조건 추천, 가성비 최값. 와. 총평. 역시 소고기라 많이는 못 먹는다. 근데 22,000원? 이거 먹으면 개자다. 역시 소고기라 많이는 못 먹는다. 소고기 특집 최고가대 최저가. 최고가는 최고가대로 비싼 맛이 있었고 최저가는 또 싼데 가성비가 최고였다. 다음 먹방은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안녕.